일어나서 팔꿈치 짚고 밀면서 잇몸을 뛰게 해야 돼요. 밀고 누워서 이렇게 잡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서 네, 잡으시면 돼요. 밀면은 이 팔꿈치 베이스 살짝 잡으면 돼요. 네, 힘 올려서 상대방 발목, 이 대라인과 다리가 내 왼쪽 옆구리 골반에 세워져야 돼요. 이렇게 세워진 상태에서 왼발이 여기 가죠. 이렇게 왼발이 여기가 네, 살짝 밀면서 발은 움직이지 말고 무릎만 들어가면 돼요. 이 다리, 대라인과 걸고 있던 다리 무릎으로 무릎만 이렇게 아래로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이 아래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힘 많이 안 써도 돼요. 상대방 다리가 여기 걸쳐져 있다고. 그래서 밀어도 이것 이 허벅지 뼈 때문에 잘 안 밀려요. 이렇게 안 밀려요. 그죠? 이렇게 밀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게. 이제 오른손 놓고 이 발 잡아요. 같이 잡아. 그리고 상대방 발을 내 오른쪽 겨드랑이 밑으로 해서 이쪽으로 땅으로 갈 거예요. 땅으로 던져줄 거예요. 던질 때 손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엉덩이 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돌아야 돼요. 돌면서 손을 이쪽으로 반대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나 무릎을 놔. 오른쪽 무릎이 이 뒷무릎에 와요. 이번에 놓고 이제 왼손 놔. 펜치 그립 잡아. 펜치 그립 잡고 왼발하고 오른발 보시면은 오금 쪽으로 가면 돼요. 왼발도 오금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돼요. 그다음 상대방 엉덩이를 이 엉덩이를 내 가슴에다가 배 쪽으로 끌어와요. 이렇게 끌어와. 끌어오면 다리가 이제 가벼워지기 시작해. 이제 다리가 떠요. 이렇게 앞으로 가면 돼요. 손 짚고 이렇게 하면 다리가 안 떠요. 무거워. 당기면 다리가 떠요. 그다음 밀어주고 밀어줄 때 이 무릎이 이렇게 붙어야 돼요. 무릎이 옆구리에 이렇게 붙으면 여기에 훅이 세게 걸려요. 이게 열리면 다리가 빠져요. 밀고 기울기 하고 이 발이 떠야 돼요. 지금 발이 떠 있어요. 보시고 그다음 왼발을 골반 그다음 밀면서 이 발 밀면서 이 무릎이 이 뒷무릎을 가야 돼요. 이렇게 무릎이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발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릎이 들어가면 돼요. 그다음 손 놓고 그립 잡아. 이렇게 그다음 상대방 다리를 이쪽으로 드래그 해주고 이 오른쪽 무릎이 이 뒷무릎을 가시면 돼요. 그다음 펜치 잡아. 이거 놓지 말고 펜치. 그다음 왼발이 뒷무릎 가고 앉히고 그다음 안전벨트 드립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다음 무릎 보시면 이게 열리는 게 아니라 무릎이 오므려지면 훅이 세게 걸려요. 그죠? 이 상태에서 훅이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시면 돼요. 밀고 기울기 발 이렇게 떠야 돼요. 발이 끄고 대고 무릎 양다리 잡아주고 드래그 대고 한번 시작. 똑같이 밀고 일어나세요. 밀고 기울여 기울인 다음 발바닥 골반 그다음 무릎만 들어가요. 밀면서 무릎만 바깥쪽으로 이 손 놓고 이 발목에 언덕 하고 손바닥 뒤통수 보면서 발목이 뒤통수 볼 때까지 그다음 그립을 잡고 밀고 앉아 밀고 앉아야 돼. 앉은 다음 이 발 빼고 왼발이 이 겨드랑이 밑으로 가고 왼쪽으로 누워요. 나는 왼쪽으로 눕고 왼발이 사이 왼발 빼고 왼손 빼고 허리 쪽으로 올라오자마자 양다리 쭉 뻗고 뒤꿈치가 땅에 다리를 여기서 올리고 쭉 뻗어주면 꼬집혀져요. 팔이 올라오고 그다음 몸 빼내 뒤꿈치 그대로 있고 상대방 엉덩이 땅으로 떨어질 때까지 몸을 내 엉덩이를 빼내요. 빼내고 기울이면서 앞으로 주시고 똑같이 여기 와서 밀고 이렇게 일어나는데 상대방이 무릎이 내 가슴을 이렇게 누른다 이렇게 눌러. 그래서 삐지지가 않아. 이렇게 그러면 이 다리를 세우는 거죠. 이 다리 이 다리가 뒤로 갈 거고 보시면 이 다리 무릎을 안 빼. 무릎을 이렇게 뺐던 거를 다시 넣어요. 만약에 뺐으면 너 이거를 다시 옆으로 이렇게 뺐죠. 무릎이 노출되어 있으면 무릎을 이 사이로 씌우면 이발 짚고 엉덩이 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무릎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고 이 다리에 스윙을 줄 거예요. 스윙 줄 때 이거를 뒤로 보내. 뒤로 보내면 앞으로 기댈 거예요. 왜냐하면 뒤로 넘어지거든요. 이렇게 하면 베이스가 위로 가. 상대방이 나한테 앞쪽을 기대는 순간 이 다리하고 이 다리 밀어주면 이 정강에 떨어져 이분이 이쪽으로 굴러가요. 그래? 이렇게 굴러간다. 나 이렇게 엄마 다리 하고 이 엉덩이 밀어주면 돼. 밀어주고 여기까지 이건 똑같이 밀고 가는데 상대방의 무릎이 밑으로 들어오면 이 다리 무릎이 들어가요. 이 무릎이 골반 사이로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발목 근처에 겨드랑이 할게요. 그 다음, 이 다리를 스윙을 넣어서 굴려요. 뒤로 굴린다 생각하면. 네? 먼저 뒤로 굴리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앞으로 밀어주면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뒤로 일어날 때 굴려. 그럼 다시 또 앞으로. 그때 밀어주면. 그러면 상대방이 넘어가요. 이 손으로 많이 밀어주고 왼무릎이 보시면 이 뒤에 팔 앞으로, 무릎이 팔 앞으로 그래서 팔 밀어주는 겁니다. 똑같이 여기까지 왔어. 그냥 밀고 일어나는데 상대방이 눌러. 자, 이분을 앞으로 기울이려 하면 트랩 이렇게 있어야 돼. 먼저 앞으로 넘어뜨리려고 준비해요. 이렇게. 그럼 상대방이 일어난다. 그때 뒤로. 그럼 다시 또 앞으로 올 때 밀어주면. 그러면 넘어가. 그리고 양쪽. 시작. 이분은 일로 기울었어요. 기울였더니 이분이 다시 일어나. 상체 세워버려. 그러면 반대쪽으로 기울 거야. 반대쪽. 그래서 이 손을 쉽게 만들. 그래서 이 손 안 잡으면 어깨랑 엉덩이만 아프죠. 바로. 일곱. 일로 기울여. 상대방이 일어나. 뜬금없이 일어나서. 그러면 이렇게 일어날 때 내가 팔꿈 세워. 잇몸기 이렇게. 잇몸기 하고. 자, 오른발 뒤져. 딛고. 내 몸을, 내 왼쪽 엉덩이가 이 발등 위로 넘어가서 나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기울이는 거야. 기울이죠? 그래서 이제 오른발로. 엉덩이. 밀고. 기울여요. 그 다음 상대방이. 원래대로 이렇게 가려고 해. 이렇게 가려고 해. 팔꿈 잡고 이거 매달리면서 이발 짚고 이쪽으로 던지면 배트 이렇게 와. 이렇게. 여기서 이 손이 기도 앞을 막아요. 기도 앞을 이렇게. 여기 있지 말고 기도 앞을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못 다가와요. 이 상태에서 오른발에 골반에 가고 왼발을 이제 왼발을 빼요. 왼발을 빼서 내 다리하고 상대가 다리 사이로 빼. 이 다리가 이 다리 했으면 이발하고 이걸 밀 거예요. 이거 이거라 이거 받치고 쭉 받쳐주고 이거 밀어주고 그다음 팔꿈 짚은 상태에서 이 왼쪽 다리를 뒤로 빼면서 일어나요. 일어나고 상체 세울 때 무릎이 멀리 있으면 안 돼. 그럼 못 일어나. 왼쪽 무릎이 팔꿈치에 가까이 있어야지 일어날 수 있어요. 발목 들어주고 위아래 닫기. 이제 기울이고 일어났어. 그러면 얼른 맞고 발 아래 밀면서 발목 잡고 매달리면서 일어나시면 돼요. 하나 둘 이것도 한 번씩 하세요. 일어나요. 이거 잡고 근데 이분이 이 손을 뜯고 이 발을 치우면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올 거예요. 이 다리가 앞으로 이렇게 올 거예요. 이렇게 올 때 할 거예요. 자, 밀고, 자, 여기 왔어요. 이분이 뜯어. 자, 이 다리 눌고. 이렇게 넘어온다. 넘어올 때, 내가 보시면 몸이 이렇게 떠있죠. 이렇게. 떠있는 상태에서 해야 돼. 떠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눕고, 오른손이 발목을 캐치해야 돼. 누워서 하면 안 돼. 누워서 하면 안 되고, 마찰을 넘으시고. 여기서 해야 돼. 왼쪽 팔꿈치 베이스 잡고, 왼쪽 팔꿈치 지금 베이스를 잡고 있어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오른쪽 누우면서 오른손이 이 발목으로 가야 돼. 이게 오금이 아니라 이 발목으로 가. 그래서 알통으로 엎어버려. 이 오른쪽 무릎 보시면은 다리를 뽑고 있으면 안 돼. 그럼 니쉴드가 없잖아요. 그럼 옆구리 뚫린다. 앉아버리면. 이거 앉아버리면. 이거 뚫린다. 바로 뚫려. 그래서 이 니쉴드가 꼭 있어야 돼. 이렇게. 니쉴드가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누우면서 발목 캐치. 그리고 오른발을 보시면 이 뒷무릎 가야 돼. 이 오른발이 이렇게 내려가요. 여기까지 내려가면 돼. 이렇게. 이렇게. 자, 이거 밀어. 밀 때 이것도 밀어. 이렇게. 그 다음 왼발을 안으로 보세요. 오른발은 살짝 밀어주고 오른발을 살짝 밀어. 왼쪽 발바닥에 오금을 밀어. 밀면서 잇몸키. 밀면서 잇몸키 하고 오른발 접고 위아래 바뀌게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근데 상대가 뒤로 뜯는다. 발 놓아. 그러면 다리 보시면 니실드가 되고 있어. 팔꿈치 베이스. 그 다음 오른손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 누워요. 이렇게. 그 다음 눕고 발목에 어퍼컷. 나 이 오른쪽 무릎은 안으로 들어와요. 안으로 들어와서 밀어내. 어퍼컷 하면서 밀어. 그 다음 이 손으로 그립을 잡아.
그다음 오른발로 살짝 밀어서 공간 만들어주고 왼발을 갖다 대고 발바닥 뒷무릎에 갖다 대고 밀면서 왼발을 밀면서 이렇게 하고 오른발 접고 일어나요. 밀고 오른발 접고 일어나시면 돼요. 자 여기 왔더니 뜯고 옵니다. 이렇게 일어나죠.